안녕하십니까. 선택 2020 맞짱 토론 강대강 사회를 맡은 망민입니다. 본래 이 시간엔 전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맞짱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을 근거로 이 언론사가 후보 초청 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겁니다. 토론회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온 두 명의 후보를 초대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초청 대상인 무소속 최영재 후보는 참석하겠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제작진은 어떻게든 토론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상직 후보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통화할 수 없었고요. 이상직 후보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중앙당 벤처 세계 4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 일정 등이 늘어나 부득이하게 토론회 참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참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무소속 최영재 후보만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최영재 후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재입니다. 네, 뭐 토론회가 무산되고 결국 반쪽짜리 인터뷰로 진행이 되게 됐어요. 네, 네. 좀 소감이 아쉽습니다. 어떠세요? 아, 많이 아쉽고요. 이거 뭐 지금 설명을 해도 네, 됩니다. 말씀하시죠. 예. 예. 이게 뭐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거고요. 전주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네. 하지 못한 것도 아쉽고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네. 그럼 장관들에게 모든 아무거나 다 물어봅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저보다 좀 더 이렇게 청문회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예. 그러면 이 청문회는 못하지만 이 토론회가 사실은 그렇게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장관이 안 한다면 그거는 장관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네. 저는 이런 검증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과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검증 회피 목적이다? 네네. 그리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회를 굉장히 좋아했고 자청했었습니다. 거부한 적이 네. 없습니다. 이런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지 또 걱정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는 이제 18세의 어린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투표에.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투표하면서 내가 찍어야 되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까 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도 모른 채 투표하게 네. 될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 네. 훈련 과정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민주주의는 어떨까 참 생각해 볼 때 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 말고 또 다른 토론회도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토론회는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여쭤보면 안 되고요. 저는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네. 정상적으로 할 텐데 제가 이 저 한번 재미로 이거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거예요? 막대기인데? 막대기입니다. 네. 우리 전북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는 막대기만 놔도 공천해도 당선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정말 막대기하고 토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막대기가 아님을 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토론회에 참석해야 된다. 나는 막대기가 아니다. 이걸 증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론회에서도 네.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토론회 무산에 따른 후보 입장 살펴봤고요. 참고로 전주시의 선거구에는 현재 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 민생당 조영철 후보, 정의당 오영수 후보, 무소속 성치도 후보 그리고 무소속 최영재 후보까지 이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다른 4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전북 CBS 유튜브로 채널 전북 CBS 검색하시면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최영재 후보와 함께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텐데 그 전에 만약에 맞짱 토론이 되었다면 이상직 후보에게 좀 묻고 싶었었던 내용이 혹시 네. 있으시면 네.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네. 질문을 네. 좀 해보시죠. 답변을 안 하실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크게 봐서 두 가지였어요. 우선
그 전과라고 할까요? 이런 네. 전과와 선관위에 고발된 건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전과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상직 후보의 전과는 증권거래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인데 주가조작 교사 혐의로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걸 찾아보니까 2012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민주당 전주 완산을 주가조작 전과자를 공천했네요. 사퇴시켜야 했어요. 이런 트위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사퇴하지 않았는데 이런 전과가 여전히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특히 주가 조작이 우리 자본주의를 어떻게 침탈하고 있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증권거래법 위반 주가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걸 묻고 싶었다. 네네, 그렇고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물을 돌렸다는 점과 그다음에 기부 의사를 했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 이번 선거에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네. 그래서 이 그 국가기관이 고발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고 중대하다 이렇게 봤을 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발된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일이고 어떻게 관여했고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고 또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싶었어요. 이거를 네. 40년 그 기관에 의례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했는데 진주에 또는 서울에 있었던 그 기관에서 40년 동안 왜 전주 의뢰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는지 이걸 좀 묻고 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주 을 지역에 그동안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우연히 이제 그 이상직 후보가 관여한 공천에 많이 관여한 건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이나 보궐선거가 있었고 네. 그건 비용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이 두 개나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당선된다면 또 이런 일이 재보궐선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알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따올 거며 이 주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맞장 토론이 성사됐다면 바로 이상직 후보의 답변을 좀 들었을 텐데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 답변이 옹색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사실 이제 뭐 그 쉽지만은 않은 자리예요. 네. 험지이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먼저 네. 좀 최영대 네. 후보 네.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출마의 변이라고 할까요? 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 중에 아주 유명한 연설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연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경선은 불공정했고 정의롭지 못했고 불공평, 불평등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1등을 달렸고요. 또 그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저를 배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왜 경선에서 떨어졌냐? 경선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예 배제했습니다. 정말 고시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장에 등장을 못하게 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해결하고 싶었고 이게 소수의 매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소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민주당은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내겠다는 것이고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2% 지지율로 대통령에 출마하시면서 이인재 후보 같은 정체성도 또 어떤 네. 일을 할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후보가 된 건 옳지 않다 그래서 했었는데 저는 그런 정신도 참고했습니다. 자, 민주당 점퍼에서 무소속으로 어쨌든 점퍼를 갈아입으셨어요. 네. 네. 뭐 현장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모르시다고 하는 것이 좀 사실이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야, 이게 공천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경선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당신이 꼭 될 줄 알았어. 이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때는 나는 적극 지지한다. 나도 하겠다. 네. 나도 민주당원이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또 민주당 네. 확장시킨다. 이런 격려를 많이 해 혹시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만 만나보신 건 아니에요? 혹시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은 네. 이건 조사할 수가 없죠. 지금은 네. 이 면대면 모임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삼천천이나 또는 출퇴근 인사나 네. 또는 모학사이나 이렇게 가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데 그분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당선이 되면 민주당 복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복당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네. 유권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네. 유권자 여러분께서 좀 되짚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선거 때나 무소속 후보는 다시 복당한다고 하고 또 그 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께서는 이미 4년 전에 저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 이유도 설명받지 못했고 정략적이고 잘못된 공천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힐책하고 힐난하고 내가 다시 복귀하겠다 이랬고 당대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제가 이제 의지는 그렇고 당에서 받아주지 네. 않는다면 그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나 그 당 상황이 예, 그때에 대해서는 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또 공약에 대한 이야기들도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즉문즉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후보께서는 가급적 제가 드리는 질문에 1분 이내에 네. 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자, 앞서 질문 드렸던 것과 좀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최영재 후보에게 민주당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에 복당하려고 하시나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지 계산해 보니까 한 18년 됐더라고요. 예. 민주당은 저 젊은 시절 또 중요했던 인생의 중요했던 시절을 바쳤던 당이고요. 또 제가 경선에도 참여해봤고 또 여러 그 공직선거에 나서봤는데 컷오프도 해봤고 또 경선에 참여해서 승리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런 모든 것에 승복했었고 또 민주당에 헌신해왔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향이고요. 다 지금은 이제 그런 공정한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잠시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시민의 심판을 받아서 신임을 얻어서 민주당의 그런 문제점을 개혁하고 또 민주당이 더 크고 더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보다는 더 시민의 목소리를 네. 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주 완주 김제를 통합시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전주 완주도 안 됐는데 네. 김제까지 통합이 네. 가능합니까? 우선 전주 시민들은 그 통합에 대해서 많이 찬성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이 위기입니다.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김제라는 새만금의 배후가 아닌 중심 도시로서 만들어서 이게 전라북도 발전의 순기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 시민들이 많이 찬성해주고 격려해주고 있고 완주에서도 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지금 총선 시기의 쟁점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 왜? 네. 선거구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다만 이 총선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래 비전으로서 우리 지역의 위기인 상태에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과 전주 완주 네. 김제가 중심이 돼서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약을 살펴보니까 네. 130만 메가시티 네. 건설이라는 공약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130만 메가시티 건설에서는 네. 김제가 빠지고요. 네. 익산과 군산이 또 포함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건 뭐고 또 네. 앞에 그건 또 그렇지 뭡니까? 않습니다. 예. 네. 김제, 완주, 전주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말에 부담이 있어서 상생융합도시로 이렇게 했고요. 익산, 군산은 이걸 같이 행정구역은 따로따로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도로 건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같은 공동위원회를 대해서 네. 행정을 같이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시티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남, 울산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전주, 완주, 김제는 통합. 그래서 그 상생융합도시로 가는 거고 새만금 중심으로 그 군산과 네. 익산의 경우는 이제 통합은 하지 않지만 도시계획이나 도시를 같이 운영해가는 데에서는 협력하는 이런 메가시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듣기에 구상 그럴싸한데 네. 이제 네.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네. 이 구체성 실현 가능성 부분에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익산시장, 군산시장, 전주시장 따로따로 뽑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조건에서 네. 과연 네. 만약에 세 시장들이 동일한 정당도 아니고 서로 다른 정당이거나 이럴 경우에 서로 이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게 가능, 이걸 통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행정국상 그런 것도 아닌 조건에서 이런 통합 네트워크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정당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 전북을 또 전주, 익산, 군산을 어떻게 발전시킨가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또 경쟁뿐만 아니라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낭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공동위원회를 둬서 어떤 지역도 손해나지 않도록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오늘은 이번에는 군산을 집중적으로 또 군산 예를 들면 군산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 네. 그런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도로를 이제 새만금에서 도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는데 예산이 반복 투자되지 않도록 같이 네.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는 어렵고 갈등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아주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선의 기대기보다는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도 좀 반드시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네. 이게 현실성. 예.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하겠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건 이제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전주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이 특례시를 추진하는 와중에 또 일선 군 지역, 네. 농촌 지역에서는 특례 군을 또 요청을 네. 하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좀 상충하는 지점이 네.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각자 예를 들면 각자 도생, 각자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전주시는 5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 도시로 만들어서 특혜를 받으려고 했고 이게 일정하게 추진이 되다가 각 시군에서 이제 3만 이하, 오히려 더 마이너스 3만 이하에서는 이제 특례 군을 만들어서 이게 소멸되지 않도록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경우는 일정한 수준이 되니까 이게 그리고 특히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 마이가시티라든지 또 전주 완주 김제가 통합되기 전에는 전주가 이제 50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예산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주가 특례시라는 어떤 일정한 역할을 통해서 예산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기를 한 거고 네. 이 시군은 이것과 전주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네. 관점에서 우리는 소멸 위기에 있는데 소멸이 아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특별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의도가 둘 다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저는 관점이 다르게 상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특례시가 통과되는 데 있어서 시군이 그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늦어진 건 아쉽지만 이건 네.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네. 짤막짤막하게 좀 질문 드리고 네. 답변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주 김제 완주 통합하자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서 통합 시청사를 네. 만들어서 그쪽으로 네. 지금 전주 을 지역에는 대한방직이라는 그래서 지금 특정 회사에서 사들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한 20만 평방미터, 아니 20만 제곱미터 정도 있는데, 네. 22만이죠. 그 정도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 기업이, 그 기업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기업과 시민과 지자체가 동시에 이익을 얻는 관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22만 제곱미터에서 26만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련해서 3분의 1은 그 투자회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복합상가로 개발을 하고, 네. 3분의 1은 경제 심장터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백오피스로 해서 뭐 법률적이라든지 또는 회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발전인데 이게 경제 심장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제 심장터와 말씀하신 김제 완주 전주가 상생융합도시가 된다면 이 통합시청이 필요한데 청사가 필요한데 이런 청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네. 3분의 1은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개발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고 같이 토론하자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완주 김제가 통합을 한다면 통합청사는 대한방직 부지로 가는 게 좋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 그 부지가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대한방직 네. 부지 문제도 그러면 아울러 그렇게 해법을 찾아보자. 네. 그렇습니다. 3분의 1은 경제심장토록
네. 3분의 1은 공공용지로. 아니, 3분의 1은 네. 경제심장터와 공공용지로. 그리고 3분의 1은 복합상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 투자회사가 돈을 네. 투자한 만큼 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원으로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그런데 이 대한박지 부지가 사유지잖아요. 네. 네. 근데 결국은 땅 주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사유지죠. 사유지지만 네. 거기에는 1800평의 전북 도청에서 가진 폐하천 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허가 과정에 지자체가 충분히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사전에 운이라도 좀 띄워보셨어요? 제가 실무적인 접촉은 했지만 네. 뭐 지금까지 결과물은 나온 거 아니지만 접촉은 하고 있고 뭐 저 지자체와는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는 네. 이야기를 해왔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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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당초에는 유력 후보 두 분의 맞짱 토론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상직 민주당 이상직 후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우리 최영재 후보와 단독 네. 토론으로 네. 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 네. 지역구 현안 공약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공약 중에 보니까 지역 대학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자 우선 배정하자 뭐 이렇게 제안하셨더라고요. 네. 뭐 가산점을 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좀 네.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역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에서 저기 30% 정도 지역 인재를 할당해서 뽑고 있는데 사기업에서도 하자는 거고요. 사기업에서도 하는데 왜 하느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민이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사기업에서도 모집해야 되겠고 네. 대학에 우리 지역 대학 출신들이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또 이런 할 때도 충분한 여기에서 대신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학연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서도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쿼터를 활용해서 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지역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네.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뭐 어떤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면 수도권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듣기에는 참 그 네. 좋은 말씀인데 네. 사실은 국가시험에서 지방대 우선 배정이나 네. 뭐 우대하자 이런 네. 말씀은 결국 국가시험에서 가산점 주자 이런 네. 말씀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할당이니까 네. 할당이니까 뭐 할당이 아니라면 가산점을 주는 거지만 할당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보다는 몇 퍼센트 프로테인으로 네. 하자. 지역 대학이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네. 군복무 가산점을 두고도 온 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것이 뭐 무산이 됐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대 가산점 내지는 뭐 일정 쿼터 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군복무는 아직까지는 이제 성평등 관점에서 네. 접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고 수도권은 비대하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균형 발전이 일을 수 없고 대한민국 발전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 특단의 대책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는 정책으로서는 이런 걸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네. 자, 환경운동은 오랫동안 해보셨어요. 네. 네, 이번 총선에서 세만금 회수유통 문제가 이슈화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환경운동가로서의 입장과 네. 또 네.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입장 네. 뭐 좀 다릅니까? 네.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무조건 회수유통입니까? 아, 무조건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이런 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회수유통을 통해서 속도 있는 새만금 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도민이 원하지 않는다. 해수유통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해수유통은 관광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또는 기업에 다 도움이 되고요. 또 토목사업이 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새만금이 정말로 제대로 개발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대책으로 해수 유통을 통해서 네.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짧았죠?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네. 네. 우리
제작진이 최후의 발언 이렇게 네. 써놨던데요. 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네. 그 부분도 좀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국가에서는 확보하려면 중앙정치 경험도 예. 있어야 될 텐데 네. 그게 없다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네. 네. 그것과 좀 덧붙여서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천에서 무참하게 배제에 대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제가 공정한 경선에서 패배했더라면 출마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혁명밖에 없습니다. 아, 사실은 가을 황금들판에서 이 수확을 제대로 하려면 농부가 쭉정이와 피를 잘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쭉정이를 잘 골라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민주당 뒤에 숨어서 토론도 기피하면서 약점을 감추기에 급급한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신 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가치를 이어받을 후보가 누구인지 또 그 원칙을 지키는 후보가 누구인지 공정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꼭 가려주셔서 여러분이 투표로 저 최영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러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 같이 하는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중앙정치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산 따오는 데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따올 수 있다 이런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쭉정이를 골라내자. 네. 알곡이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선거구 무소속 최영재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토론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시의 선거구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 맞짱 토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상직 후보가 불참을 하면서 최영재 후보와의 단독 토론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 대상이 아닌 다른 4명의 후보들에게는 저희가 이후에 충분히 인터뷰 기회를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